Juden und ihre Lügen. Schreibt Dr. Martin Luther, die Juden seien ein Schlangengezicht. Man soll ihre Synagogen niederbrennen. Man soll sie vernichten, vernichten. היה יום כיפור ויהודים לא רצו לאכול. הם התחילו להרוג חצי משם נשארו שם על יד הארץ. Nazism was able to thrive and prosper in Germany because of the foundation that Martin Luther had laid. The Jews are the first and the perennial enemy of the gospel for Luther. Luther is great because he was an anti-Semite. Martin Luther would be delighted the synagogues in Germany are burning. Ich finde, das kann nicht entschuldigt werden.이거는 18억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다. 그러므로 이거 인증서만 받으면 떼돈 번다. 이런 루머, 이런 괴담들이 막 돌고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할랄 인증서라는 것은 종교 사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 갖다 바치고 내가 샤리아의 종이 되겠습니까? 제발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꾸벅대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갖다 바친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손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다 바친 돈이 폭탄이 돼가지고 우리 안방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 이거죠. 이슬람과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인데 이 난민들을 두고 기독교 안에서도 찬반이 나뉘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도와야 된다. 아니다. 저들은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난민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난민협약이라는데 가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난민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그 이 천륜이고 일륜이죠. 이거는 뭐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들 중에 가짜 난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이게 진짜 난민 돕는 거를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가짜 난민들이 너무 많다. 왜 가짜 난민이냐? 난민 협약에서는 진짜 목숨이 위태롭고 뭐 아주 심각한 차별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우리나라를 떠나겠다 해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이 난민들이거든요. 이런 난민들을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우리나라 난민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난민협약에서는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만 도와주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입국과 동시에 난민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난민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권리가 생겨요. 난민 신청한 사람부터 보호하고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난민 신청하면 이제 지원 비자가 나오거든요. 심사할 동안에 6개월 동안 심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지원 비자를 주는데 6개월 동안은 취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심사하는 동안에. 근데 취업을 못하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부가 1인당 43만 2,900원씩 난민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난민 신청하면 매달 43만 2,9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신청하면. 근데 6개월이 넘어도 심사가 안 끝났다. 그러면 지원 비자를 가지면 이 사람들이 6개월 넘은 지원 비자를 가지면 취업의 자유가 생겨요. 취업의 자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생겨요. 어디든지 대한민국 땅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산업 근로자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체에서 특별히 허가를 받아가지고 산업 근로자들을 외국에서 데리고 오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직종을 바꿀 수가 없고 이 회사를 바꿀 수가 없고 뭐 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무슨 그런 제약 가운데서 계약된 기간 동안만 일하다 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진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난민 신청을 하면 이 사람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직종의 제한이 없고 무슨 일이든지 원하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얼마 전에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기 아버지는 무슬림 형제단, 이집트에서 온 난민인데 무슬림 형제단에 살해당했고 엄마도 총 맞아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고 나까지 죽일라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 좀 나 좀 살려고 여기 왔다. 나 좀 난민으로 받아달라. 그래서 일단 접수를 했어요. 일단 접수한 순간부터 이 사람은 이제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난민협약에는 난민으로서의 권리 이상의 권리를 우리나라의 난민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대한민국 대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죠.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난민 신청을 했어도 강제로 내쫓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난민법은. 이 사람 일단 당신 난민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통보를 하면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또 그 행정소송 기간 동안에 1년이고 2년이고 또 그 일하면서 자유롭게 근무를 할 수가 있고 행정소송에서 당신은 난민이 아닙니다라는 판결이 나면 대법원 소송을 해요. 그러면 3심까지 가가지고 또 1년 2년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머물면서 해서 당신은 난민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해가지고 귀국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통보만 해. 당신은 난민이 아니라는 최종 통보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불법 체류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죠. 그러면 불법 체류를 하는 거지. 뭐 돈 더 벌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또 확 올려놔가지고 지네 나라에서 1년 일할 거 여기서 한 달 일하면 벌 수 있다. 이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서 최근에 몇 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터키에서도 이란 사람이 저한테 전화하고 내가 한국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럼 누가 너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다니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뭐 한국에 가면 돈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는 이런 난민입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스토리를 만들죠. 그게 확인이 돼요? 난민 심사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그거를. 그 심사하는데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막 계속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인이 났어도 못 보낸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불법 체류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보내면 3D 업종이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냥 단속을 안 해요. 그리고 특별히 무슨 사고를 저지르거나 이래가지고 신고가 된 사람은 이제 잡아서 이제 법에 저촉을 받고 이러는데 그러면 신고를 안 하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머물면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불법 체류하다가 잡혀가지고 체포가 됐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 화성 외국인 보호소라는 데를 들여보냅니다. 그럼 거기는
냉난방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1인당 하나씩 침대를 줍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다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시키고 매일 3끼씩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래가지고 몇 년씩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5년이 넘으니까 그냥 난민으로 인정해가지고 석방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이 난민법은 하루속히 폐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폐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난민법을, 우리나라 난민법은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밖에 난민법이 있는 데가 없다 그러는데, 이 난민법은 난민 인정되기 전에 난민 신청 단계에서부터 엄청난 권리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지금 뭐 난민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자고 또 이런 안이 또 올라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가지고 보통 사람 이상의 그냥 혜택을 주고 막 이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게 소문이 나면 지금 전 세계 난민들이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유럽의 난민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유럽의 그 뭐 지중해에 난민선을 타고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난민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발칸반도를, 이 발칸 루트를 이렇게 막아버렸잖아요. 거기 장벽을 치고 이제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미 들어온 난민들이 저지르는 이 테러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난민들을 아주 환영을 했는지, 안젤 메르켈 여사가 그 아일랜드 쿠르디라는 그 3살짜리 시리아 꼬맹이가 모래 해변에서 머리를 모래에다 파묻고 죽어있는 사진 보고 가슴에 맺어가지고 우리가 시리아 난민 무조건 다 받겠다. 그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받아준 거죠. 인도주의적 관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독일이 해마다 20만 명씩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난민들을 뭐 100만 명 받아들이면 5년치 인구는 보상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또 일단 이 아무도 이렇게 손 못 대는 난민들을 이렇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많이 받아들였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이 독일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앙겔라 메르켈 여기가 이렇게 무조건 다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뭐 2015년에 한 7월 달부터 한 9월 달까지 한 100만 명이 쏟아져 들어갔잖아요.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갈 때 독일 교회가 얼마나 환영을 했는지, 이 현수막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당신들의 눈물을 우리가 닦아드리겠습니다. 당신들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옷들 그냥 다 그 사이즈별로 해가지고 싹 빨아서 데려가지고 진열해놓고 원하는 대로 가져가게 하고, 신발들 원하는 대로 가져가게 하고, 빵빨에 올리면서 열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막 박수치면서 환영하고 율동하고 찬송하고 이러면서 환영을 했거든요.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그 환영 행사 끝나고 3개월 만에 12월 달에서 1월 달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제 잔치가 있거든요. 근데 쾰른 광장이라는 광장에서 1,000명 정도 되는 난민들이 모여가지고 20, 30명씩 현지 여자들을 가운데다 놓고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건이 이게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들어간 모든 지역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난민들에 대한 이 개념이 그냥 확 그냥 식어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뭐 바타클랑 그 프랑스 테러 사건, 132명을 그냥 기관단총으로 막 살해하고, 또 뭐 니스 해변가 테러 사건, 뭐 트럭을 빌려다가 그냥 막 사람 보이는 사람마다 막 해가지고 막 84명인가 죽었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그냥 이 난민 출신들이 이런 거를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난민들에 대한 인식이 이제 싹 달라진 거죠. 우리 더 이상 못 받겠다. 그러면서 앙겔라 메르켈 여사는 우리가 다 받기는 너무하다. 지금 EU에 소속된 국가들이 좀 나눠 갖자 하고 배당을 주니까 영국에서 그거 배당하면 우리 EU 탈퇴하겠다. 이래가지고 아니 EU를 탈퇴하면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투표 붙여가지고 탈퇴했잖아요. 이게 브렉시트 사건인데 브리티시는 나간다, 익시트한다. 브리티시하고 익시트하고 합성해가지고 브렉시트가 됐죠. 이게 그러니까 이 유럽의 나라들이 그렇게 난민 환영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가진 테러와 성폭행과 살인과 강간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난민 안 받자는 사람들의 인기가 막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이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폴란드 같은 나라는
우린 난민 한, 무슬림 난민 한 사람도 못 받겠다. 우크라이나 난민은 괜찮다. 우크라이나 난민은 그 문화가 같으니까. 근데 무슬림 난민은 안 된다. 그러면 난민들이 자기네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받아준 국가들을 프랑스나 독일을 향해서 고마워해도 현찰은 마당에 그렇게 가서 나쁜 짓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도와준 사람 그렇게 해롭게 안 하죠. 근데 미국에서 9.11 테러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미국은 무슬림들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우리처럼 잘해줘봐. 왜 테러하겠나. 이러면서 가진 혜택을 다 주면서 무슬림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숫자가 늘어나니까 지금 테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 율법의 속성이 있어요. 이슬람 율법 중에 이슬람 율법의 기본 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슬람 율법을 샤리아라 그러는데 샤리아의 기본 정신이 뭐냐? 알 왈라 왈 바라라는 기본 정신이 있어요. 나는 이란에 있을 때 이란 성직자들이 막 설교하면서 알 왈라 왈 바라를 얘기하는데 이게 알아보기 때문에 내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이 무슬림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대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야 요거를 어떻게 좀 언제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러다가 이제 쫓겨났거든요. 그랬는데 미국에 가서 이 알 왈라 왈 바라라는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알왈라 왈바라가 뭔지. 이게 이슬람 율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샤리아의 기본 정신. 그게 뭐냐면 알왈라라는 것은 무슬림들끼리는 피부색이나 인종과 국적과 모든 거 상관없이 무슬림들끼리는 서로 돕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래야 된다. 이게 알왈라예요. 왈바라는 뭐냐. 비무슬림들에게는 절대로 사랑해서도 안 되고 도와줘서 안 되고 보호해줘도 안 되고 철저히 증오해야 된다. 이게 왈바라예요. 이게 왜 그러냐. 거기 이유를 써놨어요. 왜 비무슬림을 증오해야 되는지 이유를 책에 써놨더라고요. 뭐냐 하면 코란에 보면 알라께서는 비무슬림들을 증오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네가 알라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알라를 사랑하는 사람, 알라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도 사랑하고 알라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너도 미워해야 알라에 대한 너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무슬림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알라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이거죠. 이게 코란의 가르침이고 이슬람 율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무슬림들 절대 도와주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철저히 증오해야 된다. 무슬림들끼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난민 문제. 난민들, 무슬림 난민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가 받아야죠. 형제 나라죠. 예? 이게 다 순위파 무슬림이고 아랍어가 다 통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맘만 먹으면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만 쓰는 텐트촌이 있어요. 텐트촌. 이게 성지순례 100만, 200만, 300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면 그거 호텔이 감당 못 하잖아요. 텐트촌을 쫙 만들어놔요. 그 텐트촌이 100만 명, 200만 명을 수용하는 텐트촌이 있단 말이에요. 에어컨 다 돼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맘만 먹으면 이쪽이 다 수용해가지고 다 여기서 재우고 뭐 한 달, 두 달 동안 새로운 텐트촌을 또 만들면 되잖아요. 이거 돈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땅도 넓고 돈도 많고 그냥 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종교도 같고 같은 순위파에다가 뭐 언어도 같고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안 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슬람 이 율법에 보면 우스와 하사나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거는 모하마드가 보여준 샘플. 우스와는 샘플 모델, 하사나 좋은 모델이다. 모하마드가 했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입장과 반응과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그대로 본받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모하마드가 뭐를 했냐면 모하마드가 뭐 어린 여자아이하고 결혼하고 6살짜리 아이샤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 조혼을 좋아하잖아요. 신실한 무슬림일수록 이제 어린아이들하고 결혼하고 이것도 이제 모하마드의 본을 받은 거고 모하마드가 이 622년에 핍박받는 메카 지역에서
메디나 지역으로 이주했거든요. 이주를 히지라라 그러는데 이 히지라가 이슬람의 태동의 기본이 되는 거죠. 시작이죠. 이슬람은 히지라를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18개월 만에 메디나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보여준 행동 샘플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한다. 이주해서 그 땅을 점령한다. 이 이주 샘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호스트 컨트리, 자기를 받아준 그 지역을 점령해서 그 자기네 통치권에는 두는 거죠. 이게 무함마드가 보여준 행동 샘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같은 이슬람 국가로 가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땅을 점령해라. 예, 이게 무함마드가 보여준 행동 샘플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난민선을 타는데 100% 무슬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신문에 났었잖아요. 그 난민선을 탄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12명 있었는데 바다 중간에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고 집어던져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0% 무슬림들이에요. 난민선 타는 사람들. 근데 난민선을 최소 5,000불, 최고 10,000불을 줘야 난민선을 탑니다. 근데 그것도 안전하게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유럽까지. 중간에서 뭐, 이게 100명 태울 수 있는 난민선에 300명 태운다. 바람이 없어야 그대로 가는데, 조금만 바람 불면 기웃뚱거리면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5,000불을 들여서 유럽으로 도착할지도 모르는데 5,000불을 들여서 일단 타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오면 비행기상 2,000불도 안 들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난민 신청만 하면 안전하게 떼돈 벌 수 있다. 요런 소문이 쫙 나면 지금 터키에서, 유럽에서 안 받아들어가지고 터키에서 300만 내지 600만의 난민들이 지금 터키에 몰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떼돈 벌 수 있다. 라는 소문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아주 우리나라 깔때기 현상을 주고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이 무슬림들은 우리하고 사고가 달라요. 이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이 이슬람 율법이 어려서부터 그걸 계속 들어가지고 세뇌됐단 말이에요. 아까 할랄 얘기했는데 이 할랄이라는 게 뭐냐면 알라가 허락된 거라는 얘기죠. 근데 아랍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 사프크 디마아 알 쿠파르 할랄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사프크 디마라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은 알 쿠파르 비무슬림들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할랄 알라가 허용한 거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건 아랍 사람 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이슬람 성직자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이란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란 사람들에게도 이란에도 그런 속담이 있나 물어봤어요. 리흐탄의 후네 커파론 할랄레 이게 비무슬림들이 피를 흘리는 건 알라가 허락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알바테 조에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이죠. 상까지 주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테러범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인 무슬림들이 전부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어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비무슬림들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할랄이다. 또 뭐 예, 라 육탈 무슬림은 비 캐프르 이런 말은 비무슬림을 죽였다는 죄로 무슬림을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율법. 이런 것들은 무슬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더 이상 그 우리나라에 이 이슬람이 확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는 무조건 난민법을 폐기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네. 그럼 난민법 폐기를 위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뭐 난민법 폐기 발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거 막 70만 명들이 막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아주 뜨거운 그런 이런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난민들하고 같이 사는 거, 무슬림 난민들하고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선 나는 그 난민들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무슬림 난민들이고 뭐고 종교 구분 없이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당신은 외출할 때 집에 문 잠그고 나오십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도둑놈도 아닌데 왜 문을 잠그고 나옵니까? 좀 지나가다가 들려가지고 냉장고 열어서 좀 꺼내 먹게 하고 문 열어놓지 왜 잠그고 다니십니까? 이거는 가족들의 가족의 그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주인의 권리거든요. 권리인데 이거를 문 잠그자는 얘기 하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니 최근에 그 이상한 사람들을 받아들였다가 뭐 살인당한 사람도 있고 강간당한 사람도 있고 이런 소문이 주변에서 많이 있는데 그런 소문이 사실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문을 잠그는 건 주인의 권리가 아니라 주인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이게 첫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전하고 난 다음에 도와주는 거는 또 별도고. 그래서 나는 이 국제적인 원칙으로 이런 걸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난민들은 같은 문화권, 같은 종교권, 같은 언어권 사람들이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이걸 좀 국제적으로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난민 안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받아야 될 난민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 진짜 동남아를 떠돌면서 얼마나 난민 받아들이려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어도 똑같고 진짜 핍박받고 있고 진짜 갈 데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무슬림 난민들은 무슬림 국가들에서 책임주라 이거죠. 이렇게 해야 이 문화적인 이질감도 없고 언어의 불편도 없고 저 쉽게 동화될 수 있고 나중에 직접 당하고 크게 후회하는 것보다도 지금 유럽이 지금 그렇잖아요. 유럽. 예, 우리가 목사님 말씀대로 이슬람과 무슬림들의 정체를 좀 미리 알면은 예. 미리 단속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고 그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슬람과 무슬림들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도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다니시면서 알리고 또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우리 목사님 바쁘실 텐데 몸 관리 잘하시고 또 건강하셔야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저에게 귀한 정보와 또 깨달음과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뭐냐면 제가 그 무슬림들 무조건 미워하거나 그들하고 막 싸우자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 사상, 철학, 이념 이것과 무슬림 이 사람들 그것을 따르는 그것에 복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고 좀 불쌍한 사람들인데 지금 악한 이념, 악한 가르침, 악한 종교에 속고 있을 뿐이니까 이들의 눈을 뜨게 해서 정말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그러나 이들을 속이고 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악한 시스템과 악한 체제 이거의 정체는 밝혀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귀하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Daniel chapter number 7, verse number 4. The first beast was like a lion. We have the evil used continually to depic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 see it on governmental documents. We are the generation for which these come. That you
will not miss one segment of Understanding End Time because I've had many people tell me it's changed their life forever. Many of the major prophecies of the Bible are given to us 2, 3, some of them as high as 4 or 5 times. There is not any chance it's not going to happen because it's in your Bible, it's prophesied, and the prophecies always come to Bible.